카소라티 학장님 환영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이탈리아의 한지 전문가들에게 귀한 강의를 듣는 이 자리에서 꼭 하고 싶은 말을 한지에 두고 왔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한국인들은 한지라는 것을 통해 나라의 중대사를 기록하고 기쁨과 슬픔을 그림으로 글자로 담았습니다. 한지의 방문 글들은 천년의 세월을 넘어 오늘의 장소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세본이 한국의 무구정광대 다람경은 1300년 전에 이제 한국의 유산입니다. 한지를 천년지라고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계 문화유산의 보고인 이탈리아에서는 문화재 복원에도 한류의 바람이 불고 있죠. 유한 23세의 기록은 네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같은 소중한 인류의 유산들이 한지를 이용하여 완벽하게 복원됐다고 들었습니다. 한지의 미덕을 일찍 알아보신 전문가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로마미술대 교수님과 학생들이 한지로 만든 아름다운 작품이 걸린 이 공간에서 한국에서 이탈리아로 과거에서 현대로 흘러온 한류의 우리를 만나는 감동이 큽니다. 알파벳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글씨가 있어요. K라는 글자입니다. K-POP, K-MOVIE, K-POP, K-DAY. 전 세계인이 K를 즐기고 있습니다. K를 앞에 둔 다양한 콘텐츠들이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열정과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천년 전부터 한국에서 만들어온 한지가 천년 후에 인류의 귀중한 자산으로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한지의 특징은 이 줄과 물살의 힘을 이용해서 그 형성시키는 게 이제 특징이죠. 암물질로 기둥을 잡아주고 연물질로 두께를 맞추고 이렇게 박자가 있거든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옛날에는 벽지기나 왕건했었는데 요즘에는 실로